그 아무리 불편의 세대라지만은, 예. 뭐야, 이게 왜 나와? 인터넷 창 켰다니.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것도 있더만. 그 유희열 그 표절 논란 이후로 계속 지금 아이유도 그렇고 엄청 많던데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90년대 가요계 이후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속았던 사기극이라고 볼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멜로디들은 워낙 많이 쓰이는,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반이야. 근데 그 사이에서 유희열은 그냥 완전히 이쪽으로 가버린 거지. 그냥 사기다 완전 이러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아, 진짜 많던데요, 표절 논란? 저도 들어봤는데, 와, 이거 이렇다고?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이제 막 미친 듯이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 같아.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렵게 어렵게 쌓아놓은 그런 커리어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갖고 짓밟으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충격 먹었던 건 아이유랑 그 신호등 이무진 믿을 아티스트가 없던데요. 예. 이무진 신호등은 나도 좀 충격 먹었어. 아이유는 분홍신인가? 그것도 엄청 충격 먹었고. 선미 노래도 들었는데, 열이 올라요. 방금 이제 인터넷 창 키니까 나왔던 거. 그것도 있는데, 근데 선미 노래는 워낙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있다고 하면서 또 반박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럴싸하더라고, 또 그거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들어보기 전에 다룰 게 되게 많다. 그래, 아까 랄프야, 그거를 음원 사태 이거 있잖아.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초반에 오프닝 하다가 얘기 잠깐 하다가 또 머리 얘기 하다가 카페 잠깐 보다가 다시 그 얘기 했단 말이야. 그거는 그것끼리 좀 붙여주면 좋겠다. 아, 그 음원사한테 얘기했던 거랑 음원 얘기하는 그 것만 해갖고. 이무진 쪽이랑 그거랑 지금 하는 걸 붙이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방송 키고 지금까지라고 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잠깐 딴 얘기하다가 또 여기서 얘기하고 이제 또 한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붙여갖고 해주면 좀더 편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일단 음원 사태 좀 봅시다. 음원 사태 일단은. 잠시만요. 갑자기 머리가 빵빵이가 되면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그냥 넘어가. 그거 나름대로 또 댓글로 갑자기 왜 스님이 나오셨죠? 이러면서 하겠지. 그거 나름대로 오히려 좋아. 오늘의 이슈 좀 재밌게 해볼게요. 인하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갑시다. 갑시다.
지금 완전 가요계가 완전 비상이 돼가지고 유희열 사태 이후로 정말 무수히 많은 그 가수들의 표절 논란? 뭐 표절 의심? 그동안 그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유희열 사태 있기 전에 있었던 그런 영상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알고리즘에 뜨면서 사람들이 엄청 충격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90년대 이후로 나왔던 가요들이 우리는 팝송을 듣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는 그런 거니까 난 그렇게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가수를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단 좀 볼게요. 제가 쇼츠로 많이 봐놨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유희열보다 더 악질은 이적. 그래가지고 이적은 소속사에서 일단 뭐 대응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소속사들은 이걸 사실 뭐 근데 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히트곡을 내갖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어떤 그런 부를 축적하고 그런 걸 누렸는데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표절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게 지나가길 바라는 바람도 있을 테고 그게 아니다. 이거는 멜로디가 자주 쓰이는 거고 난 정말 신께 맹세코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음이 12개밖에 없는데 그 12개의 음 중에 그동안 많은 노래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김영석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영석? 김형석 표절. 대중음악 작곡가들은 이번 표절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1000곡이 넘는다는 작곡가 김형석 씨. 그의 생각은 다르다. 이미 12개인데 어떻게 이게 뭐 비슷한 음악이 안 나올 수 있느냐. 물감이 12개인데 그 수많은 미술 작품을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활자가 가나다라 아야오요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수많은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건 다 변명이에요. 패밀리 코드라고 그러더라고요. 표절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그 작곡가 중에 한 명이고. 예. 저도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내가 좀 되게 놀랐던 거는 아이유 좋은 날? 난 이거 진짜 에이 설마. 어찌 보면 이제 내가 이런 걸 방송을 하는 게 그 지금 이런 막 논란에 좀 더 불씨를 끼얹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뭐 지금 이런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검색을 분명히 해봤을 것이고 이미 조회수도 지금 34만이야. 난 몰랐어. 난 처음 봤어. 이렇게 가잖아요. 예. 자, 이게 근데 이건 아이유가 작사 작곡을 한 게 아니잖아. 아이유가 작곡한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가요계 이거 심각하다. 개판이네. 그러니까 이게 올린 지 작년에 올린 영상인데 다시 지금 이제 표절 이 유희열 표절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곡들도 막 이렇게 올라오는 중이야. 유희열이 이 정도였으면 다른 가수들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단순한 호기심에 나도 접근을 한 거고.
이 사람들도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 왔겠지. 어쩐지 한국 가요계가 90년대부터 노래가 자체가 세련된 곡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표절곡이었다니. 한국 가요계 다시 써야겠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곡은 다 어디서 근본을 가져왔구나. 그리고 또 놀랬던 게 신호등. 신호등 같은 경우는 아유, 지금 이거 저 MBC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무진 썸네일 쓰고 있고 지금 가수 소속 아티스트 소속사들은 죄다 지금 싱어송라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 소속사는 지금 완전 비상이겠네요. 예. 일단 대응은 다 그래요. 명예훼손 혹은 뭐 모욕 뭐 이런 거, 명예훼손으로 일단은 그 창을 들이대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아티스트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우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 노래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억가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실 이 표절 논란에 큰 어떤 기여하신 분이 바로 이 가치 있는 채널 이분이에요. 이분의 그 신호탄으로 인해서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분으로 인해서 자, 그 이무진 신호등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네.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무진님도 원곡을 알만한 정황은 이미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곡이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보면 되죠. 원곡은 스카이노 오아리의 드래곤 나이트 2015년도에 나온 노래고요. 이무진님의 신호등은 2021년도에 나온 노래죠. 저도 이거 들었을 때는 어? 이거 좀 억가 아니야? 이 정도는 비슷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곡 성격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지 않나? 노래는 듣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두 곡의 멜로디 진행은 되게 자주 사용되는 형태인데요. 몇 개의 주요 멜로디로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는 뭐 자주 쓰이는 멜로디의 진행이에요. 이게 뭐 비틀즈의 Let It Be 이런 곡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이 곡의 쉴드를 치는 사람들은 뭐 Let It Be도 비슷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흔한 진행이라서 뭐 비슷하지만 문제는 없다는 식이죠. 그리고 소속사도
이 스카이노 오아리의 드래곤 나이트를 말하는 듯해요. 이 곡과 신호등은 뭐 무관하다고. 근데 그러면 이 곡은 어떨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여기서 세카이노 오아리, 저 세카이노 오아리 저 원곡을 갖다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데파페코의 어쿠스틱 버전이 나오는데 이거 듣는 순간 나도 약간 오 이렇게 되더라고. 이 곡은 데파페코라는 밴드가 이 세카이노 오아리의 드래곤 나이트를 커버한 버전이에요. 근데 이 버전을 들으면 조금 더 선명해지죠. 이게 음악의 분석이 필요한 곡일까요? 논쟁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레드피랑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 곡을 들으면 그러니까 멜로디가 상향했다 하향하는 반복은 뭐 레드피랑 드래곤 나이트. 자, 여기까지 보고 판단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도 뭐 이거 가지고 뭐 선동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뜨거운 감자이고 이제 저도 좀 놀랬어요. 예, 야 이거 이렇게 유명한 노래가 세상에. 근데 찾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아. 말도 안 되게. 사실 유희열 씨는 이런 표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열 아저씨는 좆박은 거예요. 왜냐? 놀면 뭐하니 나와가지고 그 춤을 쳐버렸어. 그게 너무나도 빼박이었기 때문에 유열 아저씨를 이제 쉴드 치는 그런 분들? 무한도전이야, 무한도전. 아, 무한도전이야? 예. 놀면 뭐하니 무한도전이구나. 그 내용, 그 얘기하는 내용도 내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음악. 예. 같이 이 그 같이 있는 채널이 같이님 이 채널 영상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커진 것도 사실이고, 예. 분들도 많고. 이무진의 팬인 그 이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뭐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미국은 의도가 없고 말을 했는데요. 상관없이 그냥. 근데 그건 아니에요. 했던 의도성이 다른 증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거. 중요하게 뭐 레퍼런스 한 것은 없이 그 얘기죠. 자, 유희열 얘기 나오죠. 유희열 씨 사태는 그런 의도성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었죠. 몇몇 곡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사카모토님의 곡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나 존경한다고 스타일을 말을 했고, 마키아르님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그 무한도전 노래는 춤을 추면서 그 원곡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의도성이 충분하니까 곡이 얼마만큼 비슷한지 들어보고 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번 신호동 사건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약간.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에서 그걸 링크 드렸어요. 어, 그래 그래. 10분 20초입니다. 그것도 같이 있는 영상이에요. 마치 제가 느끼 10분 20초? 네. 안무가 원곡의 안무랑 너무 흡사하다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곡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유율 아저씨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예, 이미 그 소생 불가? 예, 회생 불가? 그러니까 이런 게 돼버린 거고. 또 거기다가 또 예전에 김장훈 아저씨랑 둘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그 라디오 방송이었나?
우라카이라고, 그러니까 음악인들 사이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 우라카이래요. 우라카이. 그러니까 차용해봐. 레퍼런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따봐. 이 곡을, 이 곡의 어떤 저 느낌대로 한번 따봐. 이걸 우라카이라고 하나봐. 근데 둘이서 이제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난 남자다 아시죠? 너는 모르겠지만 사랑했다. 울어라 바람아, 못다한 얘기도 너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 달라고 나의 사랑이 잔 굿바이. 어우 나 잘하네. 어, 원곡이 산타나의 유로파에 나오는 이 기타 선율이에요. 산타나가 원래 따다다따라따라다 이건데 따다다따다따라다. 아 진짜 어 참 그게 잘 빠져나가 법적으로. 아 음악계 변호사야. 아니 김재민 씨가 그거 산타나 유로파 정말 이런 표현 쓰기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대로 상황 얘기할게. 여라 산타나 왜 유로파 우라카이 좀 해봐. 그때 그러셨잖아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형 그 뭐라고요? 뭔 소리야. 뭘까라고요? 내가 제가 그랬죠. 그렇게 안 하고 여라 산타나 유로파 차용해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솔직히 도용이라고 하려다가 그거 걸릴 거 차용하자고 얘기했죠. 여라 여기 앞부분에 에바이나 B7 코드 그거 왔는데 산타나 유로파 우라카이 좀 해봐. 근데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일이 불거지니까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케이스 같은데. 어... 유엘 아저씨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진짜로. 어. 전혀 몰랐던 캐릭터 같아. 대놓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고 약간 광기 같은 느낌? 어. 근데 또 이미지도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만큼 이미지도 좋고 사랑받았던 만큼 저기 했고 뭐 이제 그 하차한다 그래요. 예. 결국은 하차를 한다 그럽니다. 스케치북 가요계 표절 때문에, 이 논란 때문에. 어. 그래서 유희열의 스케치북 마지막 회 스포일러. 아이유의 팔레트. 어 이러면은 굉장히 좀 어 연결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티즌의 그냥 망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울리네. 어 좋은데. 근데 아이유가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근데 라고 하기엔 아이유도 이거를 안 맡을 것 같아. 아까 들려줬던 좋은 날 그것 때문에. 어 그쵸? 다시 윤도현으로 가는 거 어떨까? 또 있어? 분홍신도 있어? 분홍신. 뭐 유명했어요. 나왔을 때부터. 분홍신 표절? 그리고 그 좋은 날 작곡가랑 분홍신 작곡가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에? 오? 야 이거 지려버려. 야 이거는 좋은데요?
좋은 날이랑 둘 다 이미. 아니 아이유 팬들은 진짜 찐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에 있어요. 아이유 팬이어도 이건 실드 못 친다고. 아 근데 그 사람 아이유 팬이 아니겠지. 유희열 영상 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유희열 영상을 보다가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른 표절 논란 어? 이건 뭐야? 어? 이게 표절이라고? 그래서 나랑 똑같은 케이스야. 들어가서 클릭해서 딱 봤는데 어 너무 똑같은 거 같고 야 그러니까 완전 가요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키워드였구나 이 표절이라는 게. 어? 진짜로 90년대 이후로 나왔던 가요계를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동안 팝송을 듣고 있었던 거였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유희열 사태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유희열만 심판받지 말고 모든 표절 다 함께 심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박송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그 음모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유희열이 그동안 음악 활동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곡들이 표절 논란이 있었더만요. 그 저도 자주 불렀었던 그랬나봐 어?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런 노래들은 예 굉장히 또 명곡 토이 명곡 하면 꼭 나온 노래들인데 배신감이 그만큼 크기도 했고 근데 왜 이게 이제서야 터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유희열 이게 터졌어도 진작에 터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터졌을까? 왜 이게 논란이 안 됐었을까? 왜냐면 음악인들도 시시했던 거다. 어? 왜냐면 지들도 찔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떳떳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백분 토론에 나와서 김태원 씨처럼 그런 촌철살인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니까 가요계에. 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졌구나. 자기들끼리도 다 똑같은 한 통속이었구나. 어, 그 네티즌들의 보는 이런 그 검열에 정말 어,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정말 철저한 그런 검열에 놓고 봤을 때 떳떳한 사람이 몇 없으니. 근데 유유얼 아저씨는 난 진짜로 좀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은 그동안 활동 시간도 그랬지만 그 당시 무한도전 그 가요제 했을 때 프라이머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향 인정. 프라이머리가 완전 좆박았었거든요 그때. 예. 지금 프라이머리 활동도 못하고 있잖아. 그때 너무 날아가 버려갖고. 근데 그 당시에 저런 그 춤을 추면서 했었다니까. 그 곡을 주고. 악뮤가 대단한 거야. 활동은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크게 어떤 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잖아. 쇼미더머니라든지 그 당시 그 클래스에 비해서 활동은 하고 있겠지만 이효리는 이효리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효리 씨는 이제 스스로 부끄러워서 방송 활동이랑 음악 중단 피해 보상도 했고 아이유는 본인 양심에 맡겨야죠. 잘못을 인정하면 더욱 사랑받는다고요. 근데 이제 다들 너무나도 조용히 있는다라는 거. 예. 일단 MBC에서 지금 이무진 갔다가 썸네일 박아버리고 했으니까 이무진 쪽에서도 버티다가 이제 좀 더 거세다. 이 물결이 너무 거세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어떤 해명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지만. 예. 비글즈 우산 같은 경우는 표절을 했었어야 됐어요.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곡을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했어야 저 멜론 실검에도 올라가 실검에 올라감과 동시에 이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예. 우산 같은 경우는 표절을 했어가지고 나중에 그 논란이 나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좋았구나. 그래서 좋았구나. 오히려 좋아라는 얘기를 할게요. 예. 근데 우산이라는 곡은 그거는 사실 뭐 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산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좋았구나.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뭐 약간 활동 분야가 조금 다르잖아요. 연예인들 진짜로 그걸 업으로 삼고 그걸 조금 더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그런 분들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보는 그 허들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악뮤 이창혁 재평가 진짜 천재구나. 그쵸, 이번 사태로 재평가 받는 아티스트들이 또 있겠죠. 예. 선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니야. 도종신 삐삐 좋은 날 팔레트 두 개제. 선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앨범 냈잖아요. 열이 올라요인가? 예. 이게 에이브릴 라빈의 2002년도 I Don't Give. 어? 그래서 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너무 이런 것들만 접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뭐 코드가 뭔지 뭐 흐름이 어떻고 음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솔직히 배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만 접하다 보면은 약간 흑화하는 거지. 아 씨발 어 K-POP 특 믿고 걸으면 됨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 K-POP 특 싹 다 표절임 어 이러면서 이게 또 K-POP의 위상이 또 꺾이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댓글에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 댓글에 예 그게 있더라고요. 자 누군가 반박을 합니다. 이거 흔하디 흔한 코드예요. 예 이거 갖다가 선미까지도 잡아 싸잡아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무슨 자료일까요? 반갑노. 그래 나도 갑자기 떠오른 노래 나는데 무한도전 농철 따라따따 너무 좋아요 갑자기 그 노래 떠오르네. 예 그것처럼 이게 지금 What the name of this song 이 노래 뭐였지? 이 갑자기 어떤 이 개 이름이 떠올랐는데 이게 뭐였지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 노래들 보면은 다 열이 올라요 느낌 살짝 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막 몰아갈 필요는 또 없겠다라는 거죠. 예. 선미는 신곡보다 주인공이 빼박 표절이라고? 선미 주인공 표절? 주인공이란 노래가 있어요?
와, 뭐야 이거. 요즘 쇼츠에 요거 많이 뜨던데 굉장히 좋네요. 팝팝팝팝팝 길원에 팝팝팝팝 이거? 예. 나연 신곡. 누구 노래? 나연이야? 예, 거기 서 있는 사람 신곡이. 어, 트와이스 멤버 아니야? 맞아. 어, 싱글 냈어. 네. 어, 좋네. 들어본 적은 없는데 쇼츠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쇼츠 바이럴이 지리는 것 같아. 아, 일단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 어딨니? 선미 주인공. 맞나요? 야, 이거는. 본인도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확실한 어떤 그런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곡을 만들어 놓고 바로 내지 말고 이 작업실에서 이 곡이 나가기 전에 최대한 어떤 검증을 걸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 그렇지 않을까요? 야, 정말. 근데 곡을 만들다 보면 음영 중에 멜로디가 겹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검증을 해놓고 그러고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김태환 씨가 완전 촌철살인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앞뒤도 잘 안 맞고 교과서. 아이유의 셀레브리티 한 번만 드라마. 6.2열 초장 논란으로 음악 평론가 이승호와 가수 김태원이 출연한 100분 토론이. 유희열 씨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저는 작가로서 보통 표절을 한다면 멜로디를 한두 개 바꾸거든요. 네, 오히려. 네네. 아니, 그건 표절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네. 여기 흑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들어본 거는 한 8마디 정도가 그냥 똑같은데, 멜로디가. 흐트러짐이 없고, 딱 그거예요. 그냥. 유희열 씨는, 유희열 씨가 고백한 대로 전체를 너무 좋아했고, 그 전체를 옮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다소 의도적일 수 있다. 대중음악이라는 건 대중한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음악이 아닙니다. 그럼 대중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유희열 씨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한 게, 작가로서 보통 표절을 한다면 뭐 이런 얘기들 같아요. 아무튼, 예. 이건 뭐야? 이건 앞뒤도 안 맞고 Hey, Optimus Prime. 앞뒤도 안 맞고 교과서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는 이유가 뭘까? 아무 생각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해. Hey, Optimus 다른 Prime. 거네. Ray James. Come. 네. 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그냥 다들 시시하고 입 다물고 그러고 이제 조금 조용히 있으면은 또 냄비처럼 식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또 미디어에서도 이제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다루고 하다 보면서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다루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일단 이무진 지금 제일 큰 게 지금 저 가장 주목하고 받고 있는 게 이제 이무진, 그리고 또 아이유, 또 선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무진도 조금 빼박인 게 뭐냐면은 그 그 그룹을 존경한다 그랬었다. 그 원곡을
원곡 이거 아니냐고 물어봤던 그런 인터뷰 같은 게 있었나 봐. 근데 좋아한다고 뭐 개인 뭐 인스타그램 방송인가 뭐 라디오가 됐건 어디서든 그 뭐 그런 발언 했었다고 하더라고. 어 좋아한다고 안다고 어 팬이라고 일본의 그 아티스트들. 그치 나도 신호등은 진짜 놀래긴 했어. 예. 신호등을 중립이라고. 곱주는 사람이 계속 표절 의혹이 있었음. 곱주는 사람이 표절한 경우에는 가수는 책임이 있나? 호태야 유튜브 채널 표절 잡기 이 사람 거 봐봐. 키키키키 대박. 근데 가수인데 작곡가가 표절해서 중복 쓰면 몰랐으면 사과하면 끝인가? 이효리가 그래가지고 저 수익이랑 이런 것도 다 토해내고 그렇게 했잖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저 인정할 거 인정하고 활동도 안 하고 그랬었잖아. 어. 코트야 냄비 안 씻게. 네가 장작 계속 넣어라. 너가 가장 적임자다. 난 방구석에서 조용히 있을. 아니 근데 나도 근데 이거 갖다가 모는 게 아니라 선동하는 게 아니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지. 사실 지금 뭐 이무진 소속사가 됐건 뭐 이적 소속사가 됐건 죄다 지금 어? 명예훼손 하면은 어? 우리 건들기만 해봐. 명예훼손 하면은 니네 그 창으로 찔러 죽일 거야. 하기만 해. 이런 차세 이런 태도라서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 사실 대중들도. 근데 진짜로 안 따라하고 이게 이렇게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럼 또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야 신호등은 아니지 코트야. 신호등 내가 들어봤는데 아니더만. 그러니까 세카이노 오아리 원곡의 드래곤나이트만 들었을 때는 나도 의아하고 나도 갸우뚱하고 아까 사람들 다 이런 반응이었어. 근데 지금 교묘한 게 세카이노 오아리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조회수가 80만 건이잖아. 이 곡의 어쿠스틱 버전이 지금 떠야 된다고. 사실 원래대로 그걸 하면은 어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올린 사람도 이제 댓글들이 좀 약간 반응이 이러니까. 근데 어쿠스틱 버전을 들으면 너무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 빼박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어 다른 버전 좀 긴가민가한데 어쿠스틱 버전 진짜 똑같네요. 표절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K-POP을 안 듣고 소비를 안 해야 이런 것들이 정화가 될 것 같은데 앞만 봐도 너무 만연해 있으니 참. 이무진이 과거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세카이노 오아리 굉장한 팬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드래곤 나이트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유희열이랑 상황이 똑같죠? 사실 유희열 아저씨가 까일 때 저 이무진이 소비가 됐었거든. 어. 좋다 좋다. 또 다른 것도 좀 해볼까? 좀 아이 끼고 싶었는데 역한가에서 멜로디 쓰다 보니까 코드 존나 비슷하게 작곡했나 보네. 괜찮아 목 좀 해. 내 전화기 녹음기 좀 가져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좀 아 괜찮아. 내가 또 보면 너 거를 들었지만 절묘하게 되게 다른 느낌으로 곡이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내 곡으로. 아 좋다.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오 야 되게 좋다. 너 세상이 있네. 근데 지금? 유희열 선배님한테 하는 거. 아니 아니다. 좋다 좋다. 또 다른 것도 좀 해봐봐. 좀 아끼고 싶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무진 큰일 날 뻔했네. 유희열한테 곡 안 뺏기려는 이무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유희열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무진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올려치기 되면서 어 이무진 큰일 날 뻔했네 했는데 이제 또 이무진의 신호등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지. 너 곡도 쓰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네 노래만. 많이 만들어놨니? 네 많이 만들었는데 쓸만한 거의 기준을 아직 못 잡아서 습작곡이 많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보면 너 가라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댓글 반응이 또 달렸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웃긴 게 사람들이 저 때는 이제 이무진 그 신호등이 이게 터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야 무진이 큰일 날 뻔했다. 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렇게 깨끗한 아티스트를 야 유희열 진짜 무서운 놈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유희열 엄청나게 이제 욕하는 그런 이제 그 반응이었는데 이제 신호등이 이제 뜨고 나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서로를 알아보는 건 역시 고수들. 알고 보니까 대단한 심리전이었다. 웃지 못할 그런 아유. 표절러들끼리의 숨 막히는 기싸움. 이게 2일 전에 최고 댓글 저기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이었던 거지. 뺏으려는 놈과 안 뺏기려는 사람의 기싸움. 와. 근데 이제 아 그래요. 예. 역으로 우리나라 노래를 이렇게 표절한 그런 적이는 사례는 없나? 와. 와? 이정현 와. 설마 중국이야? 아니요, 이탈리아인가? 이탈리아가? 네. 이탈리아가 음악적으로 좀 뭔가 그런 게 있나? 성악 쪽 말고? 어. 송대관? 네, 송대관 노래 되어 있어요. 헤뜰날. 헤뜰날. 헤뜰날도 표절했어. 헤뜰날 그거 아니야? 나나나나 왔단다. 내가 왔단다. 맞아. 쨍하고 했다. 야 킹뜰날이 어떻게 표절이야? 킹뜰날은 표절했고 그리고 그 BTS 페이클럽도 표절했었어요. 당한 거죠. 네. 진짜? 예. 야뜰날이 표절이라고? 야뜰날을 표절했다고. 신선 세상 만사 다 표절이노. 다른 사람들이. 해뜰날 해뜰날 표절 일단 해뜰날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너무 좋다. 어 일마들이야? 링크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 보시면. 어? 야 이거는 어 역수출 되어 버렸구만. 어. 한국에 뭐 내한한 적 있었을라나? 야뜰날을 못 야뜰날은 근데 못 참지. 이건 뭐야? BTS Fake Love? A Fake Love? A Fake Love? 헐!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눈, 코, 입도 벗겼다고?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Я прошу тебя не нужно слов. Во мне сейчас умирает любовь. Каждый вздох и каждый взгляд сейчас. 러시아 가수구나. 어 알비아나? 알비나?
씨발 이거는 씨발 선 넘었네. 어? 이건 씨발 너무 선 넘었네. 작곡가 최준영 씨가 500만 불 수준의 소송을 준비를 했어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아. 합의했구나 결국은. 너무 빼박이니까. 아. 이건 그냥 아예 번역해서 부른 거잖아. 시발 못 참는다. 이쯤 되면 표절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누가 더 노래 흥행시키나 대결 아니냐. 키우키우키우. 그니까 이게 참 그 아 그렇다. 되게 창작의 영역이 워낙에 힘든 거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저 얕들 날은 못 참지. 근데 인정? 어 해뜰 날 왜 이렇게 해줬냐? 지금 이제 그 어쨌건 그 유희열 씨는 이미 저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버린 거고 그 다음 타겟이 이제 이적 아저씨죠. 이적 아저씨는 지금 버티기 들어갔고 소속사에서는 이제 대응할 필요도 없다, 대응의 가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적 노래는 뭐 있어? 걱정 말아요 그대? 그거는 다른 들국화 노래 아니야?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뭐야? 누가 내 오토바이 갖다 세배가지고 세차했냐? 뭐냐 이거? 내 거잖아. 뭐야? 노래하는 코트 아프리카 트윈 함께 세차하기? 어? 세차 잘 해놨더라고요. 형광게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조회수 49는 너무 좆바 같죠? 오토디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잘 닦아놨더라고. 진짜 삐까번쩍이었고 원래 벌레랑 이런 것도 장난 아니었는데 아주 잘 닦아놨어. 어 많이 본 곡이 있네. 어 이적 거짓말이 지금 가장 크네요. 거짓말 이거 아니야? 거짓말 우 그대만이 나나나 이거 무한도전에서 나온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적 달팽이 얼마나 똑같길래 이렇게 또 가장 집에 오는 길에 아 이 노래 하려 했지 나는 너무 지치고 Well I dreamed I saw the knights in armor come and saying something. 그러니까 약간 레리비도 들리지. 나도 레리비가 들리는데 난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잘 모르겠어.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지금 이무진 신호등에다가 아이유 분홍신에다가 좋은 날에다가 이런 것들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많이 쓰이는 그런 라인 아닐까? 레리피도 살짝 떠올랐잖아. 어깨는 이거 이적 아저씨는 진짜 소속사에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니까 진짜 하찮아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어 근데 하찮아서 하는 말 같아.
버터는 사원 노래를 하잖아. 빠다는 사원 노래래. 네, 빠다 게임 노래. 거짓말이나 한번 들어보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병신 채널 특.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그 효과? 뭐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인트로요? 아니 아니 트랜지션. 병신 채널 특 트랜지션 족 같은 것은. 어우 씨발 눈 아파.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아 거짓말 나는 달팽이는 잘 모르겠고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 이거는 좀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야 이거 에반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 시절 우리 동네 천재들은 죄다 이러고 살고 있었나 보네요. 두렵네요. 이러다가 그 시절 천재들이 죄다 끌려 나올까봐. 그 시절 내 청춘이 거짓말처럼 느껴질까봐 두렵네요. 정말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뭘 저렇게 오버해? 진짜 물타기 하는데 별안간 참 노력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 감정 이제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좋아했던 여전히 아름다운지나 좋은 사람이나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유희 아저씨가 나 여전히 아름다운지 다시 들어볼까. 여전히 아름다운지 표절. 이 노래 진짜 나 초등학교 때 카세트로 듣던 노래였는데 새벽에 라디오로 나온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목 찾고 그러면서 노래 한 곡 한 곡이 소중할 때였거든. 이때는 거기다가 이제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나는 유희열 아저씨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지금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운지라는 노래 자체가 너무나도 세련됐고 그 선율이나 이런 것들이 쓰는 악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갖고 이 당시 나오던 그런 발라드들이랑은 궤를 달리했어. 아 이전에 토이의 리셋에 참고했던 노래로 의심했던 곡도 데이비드 포스터님의 곡. 노래는 흔히 쓰는 블루스 진행입니다. 하지만 두 곡은 재미있는 점은 사하다 켄즈님의 곡도 사실은 비틀스의 노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환생의 사운드 구성은 비틀스가 아니라 사와다 켄즈님의 곡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짜짓기에 짜짓기란 얘기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다음이 어? 이거 저기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 아저씨랑 유일 아저씨랑 잠깐 어떤 그런 평상 같은 데서 정자에서 쉬고 있을 때 재석아 너 이 노래 내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멜로디 있는 거 알아? 뭔데? 그래가지고 그 아코디언? 이걸로 초등학교 때 부는 거 있잖아 그걸 막 부르면서 이걸 형이 만들었다고? 그럼 이랬었는데 설마 이것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건 엇과 같아. 어? 유희열님의 공원에서라는 노래는 초반 멜로디는 다이비드 란츠 이후에는 조동익님의 노래와 닮아 있습니다. 유희열님은 방송 SL 신잡에 나와서 무인도에 들고 간다면 가지고 갈 앨범으로 조동익님과 이병훈님의 프로젝트 그룹의 앨범을 꼽았고요. 유희열님은 조동익님을 너무 좋아해서 글씨체조차 따라하려고 애썼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너무 존경하는 분의 곡은 여러 번 영향을 받는 타입입니다. 같은 곡으로 새검정이라는 노래에도 원곡자에게 수익을 헌정했어야죠. 오마주라는 이름으로 그분의 분위기를 따라하는 곡들은 봤어도 특정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온 곡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주는 음악 생활 동안 한두 곡 하는 것이지 무슨 오마주를 이렇게나 많이 할까요? 그래도 아직 유열님이 만든 좋은 곡들이 많이 남아있다고도 하지만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죠. 4탄에서 뵙겠습니다. 그랬군요. 아이고 참 이 가요계 큰 파동이네요. 정말로다가 예. 아휴 이게 뭐노?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검증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작업실에서 이렇게 그 곡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셀러브리티를 듣자고? 아이유 노래 말하는 거야? 나라 나라 나 나라 나라 나 그거 아니야? You're not celebrity 띵 띵 또잉 그거예요? 맞아요. 어, 저도 노래 좀 들었습니다. 바이크 타면서 많이 듣죠. 셀레블러 셀레브리티 표절. 뭔데 아까부터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하. 아니 애초에 그 저기가 다른데 음이 다른데 동시재생은 좀 뭔가 이제 K-POP 특 믿고 걸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예. 아 역시 가요계의 느슨한 가요계 어떤 긴장감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곡은 바로 노래하는 곳에 이비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아, 느슨해진 가요계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곡 이비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실된 아티스트들이 또 있으니까요. 가요계는 환히 빛날 것입니다. 더 느슨해졌어요? 야! 아, 뭘 한숨 표절이야. 누군가의 한숨 이 비가 그치면 그땐 저 햇살이 비춰지길. 민동산 대가리년 머리 오늘 민 거 맞냐? 개 익숙하네. 그러니까 벌써 적응됐어 지금. 가을 다가오는데 형 발라드 신곡 계획 없어? 발라드 신곡이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여러분들 경조사나 챙기려고요. 9월 달에 제 팬 중에 한 명이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예, 입금을 해줬어요. 9월 달에 축가 부르러 갑니다. 엄마 지게를 좋아해내자.